안녕하세요. 천신당입니다. 오늘 옥상 정원에 부사사과 그리고 다른 사과들 전지전적 좀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맑습니다. 글쎄 어제까지 한팔 뭐 살짝 꽃샘추위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거의 뭐 봄인데 키가 작아가지고 사다리를 맞아야 돼. 원래 좀 늦은 거죠 이게 전지가? 다른 분들 다 했잖아.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하신 것 같은데. 꽃눈이 위에 쪽에 맞출 것 같아, 그치? 네. 위에 쪽에는 그래도 충실하게 잘 와 있는 것 같아. 작년에 얘네들 큰 거 그냥 다 내비뒀더니 지망대로야. 아, 그쵸? 길쭉길쭉하게도 자랐고. 어떻게 올라가서 직접 하실래? 그럴게요. 사과나무 꼭대기. 꼭대기 거는 그냥 둬야겠어. 새벽 너무 죽으면 또, 그치? 다음에 가는 대로 하죠. 잘. 끝에. 끝에는 대충. 네.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거 기른 게 문제지. 뭐 작년에 얼마나 열심히 키워놨으면, 그치? 그래. 맞아. 기른 거 별로 잘릴 건 없어, 그치? 좀 기른 거 위주로 조금만 자르면 될 것 같아 상태가. 천천히 해보셔봐. 네. 그런 거야. 여기서 눈 하나만 내비두고. 네. 예비지 전지를 해야겠어. 좀 붙여서 그죠? 우리도 꽤 쌓이겠는데 장작.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대. 뗄감 농사 진다고. 아하. 그게 이런 얘기인가 봐. 얘는 사실은 꽃눈이? 하나도 꽃눈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치? 약하네. 꽃눈이 같긴 한데 약해. 그럼 이거는 하얀 줄을 잘라. 공간이 협소해서. 이거는 이거를 뺄까? 차라리 톱으로? 어떤 애를? 그 밑에 쪽을 애를요? 아, 겹치니까요. 그렇게 위에 쪽은 꽃눈이 그래도 잘 왔는데 아래쪽이 좀 부실하네. 많이 부실해. 우리가 뭘 잘못 키웠나? 꽃눈인 것 같은데 실하진 않아? 네. 조금? 가지가 너무... 여기 정도 잘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길은데? 얘네는 꽃눈이 생겨야 돼. 가위 먼지는 어디 잘라야 되나 싶어. 초보의 특성 아니겠어요? 아, 맞아. 요거는 살려줄까? 요건 살려주고 요거. 하여튼 들기만 하면 그래. 그죠? 다 그래. 나도 그런데 뭐. 위에 쪽은 얘는 교정지인데도 끝눈인지 윗눈 같은데? 요거는 하얀지니까 예.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겠어, 우리, 그쵸? 그래요. 깔끔하지, 뭐. 가위가? 깨끗해? 예. 잘 넘어져라.
부산은 싹이 잘 나온다고 하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엄청 잘 나오대. 밑으로 간 것만 잘라줄까? 그래요. 살짝? 못 크더라고, 밑에 쪽에 달리는 애들이. 열매가 안 굵어져, 그죠? 네. 이거는 조금 다듬어주고. 얘는? 여기 꽃눈 하나 있으니까 여기 그냥 바로 잘라야겠다. 가위 되나? 바로 아까워져? 깨끗하게 안 잘라. 다 그렇다대, 사람들. 얘도 밖으로 나가는 꽃만 하나 두고. 위험하겠다. 이쪽으로 와서 해야죠. 그러면 자세 안 나오면. 깨끗하다. 깨끗하죠. 네. 길이 너무 길다. 얘는 경쟁지네. 엄마보다 크니까 얘도 도장지점이니까 잘라. 얘도 겹치니까 잘라줘야겠어. 일단 도장지를 다 빼주는 거죠? 도장지하고 하얀지만 전체적으로 다 빼니까 썰렁한데? 그렇지. 삐죽삐죽하던 게 정리가 됐으니까 아래쪽만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예. 내려갈게요. 예. 얘는 겹치니까 예. 완전 제거하기로. 그래, 옆에까지는 완전히 겹치네. 깨끗하네. 깨끗하죠. 너무 길게 나오면 위험해. 많이 홍해졌는데 시원해졌어. 홍이 홍이라는 표현보다는 시원해졌다고 보는 게 맞겠다. 이거만 하나 잘라주면 될 것 같아, 그죠? 예. 아, 그거 꽃눈이에요? 이제 살짝 키워줘도 되겠죠? 통행이 불편하진 않겠어요? 그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조금만 짧게 해야겠다, 그죠?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협소하잖아요, 공간이. 지나다니다 눈치요. 얘도 조금 단축해야겠다.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아.
다 한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위쪽에 꽃눈 실하고 중간도 꽃눈 실하고 그래도 골고루 달리긴 하겠죠? 예. 이런 것도 얘는 꽃눈 얘는 달릴 것 같아. 그쪽에요? 어, 네. 이런 애들은 자꾸 부실하잖아. 이거는 등 위에 놨으니까 떼버려야 해. 그래요. 도장지대에서 입는 데서 도장지 나와요. 싫어겠고. 부산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칠까요? 그래야 되겠어. 그래요. 전지훅. 가벼워졌죠? 어, 날씬해졌어. 네. 저 정도 해야 여기 뭐야 바람도 잘 통해야 된다며 해도 투과도 잘 되고 그래 잘 자란다대. 지금은 이렇게 앙상한 것 같아도 이제 봄 돼봐 꽉 차 이파리 좀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지더라. 그치? 네. 하여튼 마음에 들겠는데 나는? 나도 그래. 수고하셨어.